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제 상반기 정리하고 하반기를 또 이제 전망하면서 R, 그 리세션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공포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경제에 있어서 또 산업에 있어서 점점 압박해 들어온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은 정부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일단 언급을 했습니다. 네.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단어를 잘 써야 되는데 네, 네. 우리가 디프레션이라는 얘기를 쓰기도 하고 리세션이라는 얘기를 쓰고 네. 쓰기도 합니다. 근데 자 이게 좀 다르죠. 정치적 용어예요. 네. 왜냐하면 1929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오고 루즈벨트가 이제 연임을 하러 가는데 네, 네. 1936년대 대공황이 비슷한 게 또 와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 하냐면 이거는 디프레션이 아닙니다. 네. 이건 리세션입니다. 침체가 아니고 둔합니다. 거기서 나온 게 리세션이고요. 네. 지금 뭐 많은 신문에서 이제 혼용해 쓰는 것 같아요. 예, 네. 많이 혼용해서 쓰는데 네. 이건 정치적 용어로 잘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리세션에 들어가는 조건을 아주 뭐 명문화돼 있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네. 두 분기 이상 GDP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일 때. 네. 이거 누가 만든 건지 아세요? 누군가요? 월가에서 만든 거예요. 자, 왜냐하면 미국은 MBER이라고 전미 경제연구소에서 이거를 이 경기 주기를 판단하는데 네. 한 6개월 내지 10개월 늦어요. 그러니까 이 성질 급한 우리 월가에서는 야 그거 갖고 6개월 지난 다음에 하면 뭐 주가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서 공통점을 이제 찾아내다 보니까 두 분기 연속되는 경우가 많네. 100%도 아닙니다. 네. 맞네? 그럼 이걸로 한번 써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MBER은 뭐라 하면 실업률, 그 다음에 재고, 그 다음에 소득의 감소 추이, 뭐 고용률 다 해서 하는데 다 하다 보니까 후행적으로 지금 지표를 얘기해서 네. 지금 나오는데 두 분기 된다고 해서 이게 꼭 경기가 침체되고 뭐 리세션에 들어가고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 네. 여러분들이 이제 빠지시기 어렵고요. 만약 그렇다 그래도 네. 한국은 건강하다 이거죠. 뭐 지난 분기 뭐 우리가 1.3% 올랐죠. 그다음에 지지난 분기 그다음에 1분기에도 0.6% 좀 올랐기 때문에 우리 건강한 거거든요. 네. 너무 좋아하지 말고 사실 조금 이런 게 와줘야 돼요. 왜냐면 유동성도 우리나라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한 번은 쬐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치 침체 둔화 뭐 이걸로 몰고 가시면은 안 되고요. 네. 다행히 그러면서 숫자들이 좋게 나오는 게 최고 네. 산업 동향을 보면 선행 그다음에 동행 순항 변동치가 다 뭐 미소 하나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뭐 아직 좋은 부분들이 지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우리가 사실 아시아에 사령하고 뭐 하면서 우리가 9% 7%일 때 지금 이 경제 성장률을 하고 그다음에 뭐 1997년대 한번 크게 논란 적이 있고 이러다 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런 침체의 분위기가 나오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막 걱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지뢰 논란다 뭐 이런 네, 거군요. 뭐 논란 네. 상황인데 네. 이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게 문제죠. 자, 우리가 과거에 9%대를 하다가 네. 1%대로 오면 8%가 떨어지는데 그때는 네. 침체 얘기를 안 해요. 근데 0.1% 플러스 0.1 하다가 마이너스 0.1로 가잖아요. 그럼 침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8% 떨어지는 게 훨씬 침체입니다. 어쨌거나 리세션은 고점에서 정점으로 가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좀 치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체감적으로 네. 과거에 영화가 있기 때문에 9%대를 하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 부분들에 조금 놀란 가슴이 있는데요. 네네. 뭐 미국이 지금 강도 높은 거를 하죠. 그다음에 환율 있죠. 무역 잘 안 된다 그러죠.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코로나19 이후에 호황을 한번 겪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벌써 꺾여? 뭐 이러한 걱정들이 지금 많아서 대외 변수에서 우리가 굉장히 좀 안 좋다는 네. 더 나쁘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느낌일 뿐이다라는 네. 느낌이군요. 저는 네. 느낌이고 이거는 한 번은 꼭 우리가 치러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네. 경제는요 사이클이거든요. 그렇죠. 그 사이클을 네. 타줘야 되는데 뭐 사이클을 우리가 뭐 인위적으로 막는 부분조차도 전체 생태계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
자, 이제 뉴스가 이 공포를 키운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렇죠. 워낙 헤드라인을 그렇게 뽑다 보니까. 네. 그리고 사실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오늘 함께 하신 저희 하시톡톡 보신 분들은 최 원장님 얘기 들으면서 아, 너무 과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아마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바닥에 대한 어떤 확신과 함께 매수 좀 움직임 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네. 자, 지금 그러면 경기 지금 침체 네. 어쨌든 둔화 얘기는 분명히 얘기는 그렇죠. 있으니까. 둔화는 둔화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기업들 실적이 지금 나쁘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기업들은 양쪽을 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지금 어떤 새판짜기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SK 같은 데서도 아, 미국에 투자하는 거 조금만 우리가 천천히 네,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니 기업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요. 이것이 연속성,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 이런 걸 떠나서 계속해서 이 기업을 이끌어나가는 게 사실 근본적인 목적이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길게 보면 아, 지금 뭐 한 발 정도 늦게 가도 이거는 분명히 쫓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조금 지금 뭐 머뭇거리는 부분들인데 그것이 꼭 경기 둔화 때문이 아니라 타이밍을 보는 거죠. 네. 자, 해서 딱 생산을 하는 날부터 소비가 같이 움직여주는 날까지 지금 기다림의 미학이 지금 우리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잘 교육이 돼 있어요. 97년도도 그렇고 2008년도도 다 한 번씩 겪었거든요. 선진국이 저렇게 흔들리는 건요. 이렇게 고난의 행군을 해본 역사가 없는 지금. 오히려 우리가 강세군요. 그렇죠. 네, 그런 미국은요. 측면에서는. 보세요. 지난 20년간 호황에 호황을 겪어서 네. 고난의 행군이라는 걸 해보질 않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단련이 돼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자. 지금 하는데 네. 꼭 이거를 투자를 좀 줄이거나 뭐 감원을 하는 부분들을 네. 너무 나쁘게 해석은 알겠습니다. 하시지 말도록 네.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